뭐가 문제가 있어요.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 가세요. 이제. 저기 깜빡이 가세요. 갓길에 차가 있죠. 갓길에. 네, 천천히 네. 가세요. 이제. 선생님. 야, 그냥 아니 나 그냥 가도 되죠. 갓길은. 아니 그래도. 아 사고가 났나? 어? 어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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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아 사고가 났나? 어? 어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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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랑 붙였나요? 나무요, 나무. 나무? 뭐라 그러지? 그 함스프링 아니에요? 그 아, 아니 그게 아니고 그, 그 큰 나무. 사람이 있어서 사람? 피하다가 사람이라고? 사람 다리인가? 사람 다리를 어떻게 저렇게 돼? 아, 사람을 밟았으면 사람 그래, 사람이 그냥 찌그러지. 저렇게 안 되지 아니, 차가. 차가 완전히 아작이 났잖아요. 아니, 약간 철근 같은 거. 진짜 철근 같아. 그러면서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거죠. 뭘까요? 철근, 철근. 철근 싫고 가는. 철근은 가늘어. 철근은 요 손가락보다 손가락 굵밖에 안 돼. 뭐지? 아, 거, 이거 이렇게 두꺼운 거. 두꺼운 거 뭐라 그래요? 그 뭐라 그 콘크리트로 만든 거. 맞아요. 보름 씨 얘기하는 거 맞아요. 그 밑에 건물 씻는 거. 그 배수가... 건물 지을 때, 큰 건물 지을 때. 네네네. H빔. 아, H빔. H빔? H빔이에요, H빔. H자로 이렇게 생긴 쇳덩어리 빔 말하는 거. 예. 예. 근데 저기 왜 있는 거예요? 왜 있어요? 앞에 차 사고 나서 이게 튕겨 있는 거예요. 아유, 저걸 안 치운 거야, 근데. 어, 그래, 이게 밤에 보이겠어요, 이거? 아니요, 안 보여요. 가로등은 처음에 있다가, 아까는 있었죠? 근데 가로등은 없어, 있다가 없어. 그럼 사행하시죠. 그럼 상대적으로 더 그러니까, 웃죠? 저기서 왜? 왜 그러셨어야 되는데. 자, 그리고. 와, 사람 모이는 것도 무서워. 여기에서 맞은편에 차들도 오고요, 그죠? 맞은편에 차, 멀리 차 오잖아요. 상행등 칠 수도 없는 상황이죠. 버스 네. 지나고 상행등 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저기 갓길에 차가 서 있는데 요거 H빔 요 보이겠어요? 요거 봤어도 오케이. H빔 그냥 때리면서 차 돌면서 그러면서 요거랑 부딪히고 뭐 2차 상황 같겠네 이거. 어이구 와 대박. 대박. 와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.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. 아이고. 형이 영상을 올려주셨어요. 진짜? 제 동생 좀 도와주세요. 얼마나 많이 다쳤길래. 아까 사망했을 가능성도 얘기했잖아요. 네네네. 동생의 상태가 여기에 있습니다. 에?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다. 무슨 뜻이에요? 식물인가? 그렇죠. 식물인간이에요? 아, 어떡해. 눈만 뜨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나요? 네. 아, 크게 다치셨구나. 식물인간이란 얘기죠. 이게 1년 전에 사연인데요. 블박차 잘못 있나요, 없나요? 없어요. 저 안 보이겠죠? 네. H빔이 갓길 대각선으로 가드레일과 2차선까지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쭉 가면서 아 저기 비상등 기차 있구나 갓길에 있구나 옆에 갈 때 좀 천천히 가면 되겠지 나 천천히 가요 버스로 천천히 가요 아 이제 보인다 이거 이게 몇 미터예요 여기서 와 엄청 크게 돼 있네요 예 한 20m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저거를 누가 봐도 100대 빵인 것 같은데 상대 보험사에서 자꾸 태클을 걸어옵니다 아 이 보험사를 진짜 제 동생 좀 도와주세요. 가해자가 자꾸 말을 번복하고 블박차가 잘못이라고 운전미숙이라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답니다. 근데 그런 상태인 줄 아는데도 말을 바꾸고 있다고요, 지금 가해자가? 그러니까 왜 못 받느냐? 어, H빔! 뭐 그러겠죠, 버스는 피해갔잖아. 버스는 1차로 갔지, 그죠? 제정신이 아니에요, 너무했다. 진짜로. 아. 진짜 화난다, 이거. 어떻게 운전미숙이라는 게 저런 데서 적용이 된다라는 게 너무... 네. 그렇죠? 저런 사고가 났으면 차에서 내려서 저 뒤쪽에서 손전등을 좀 이렇게 재주면서 그러면서 아, 이 119, 112 도로공사 이런 데 신고해서 좀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항상 물건을 싣고 다닐 때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묶어야 되죠.